안녕하세요. 사단법인 북한전통음식문화연구원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한식재단에서 북한 전통음식을 조사 발굴하는 연구 과제를 받아서 수행을 했습니다. 연구를 하면서 보니까 참 북한에도 소개할 만한, 더 추천할 만한 음식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또 친근하게 접할 수 있는 음식 10가지를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요, 평양의 4대 음식 중에 하나이고요. 또 지고지순한 사랑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요,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평양에 방문을 하셨을 때 이제 드셔보시고 아주 맛이 좋다고 평가했던 평양 운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평양 운반은요, 쉽게 말씀드리면 닭고기 국밥입니다. 그래서 재료는요, 음식 이름에서도 알수 있듯이 닭고기 국밥이니까요. 일단은 닭고기가 이렇게 들어가고요. 닭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쌀이 들어가야 되겠죠? 쌀입니다. 그리고요, 느타리버섯이 들어가고요. 느타리입니다. 그리고 표고버섯이 들어가는데요. 이 표고버섯을 북한에서는 참나무버섯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표고버섯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녹두지짐에는 또이 녹두가 들어갑니다. 녹두지짐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녹두를 이렇게 불려놨습니다. 그리고 지단이 들어가야 되니까 이 계란이 들어가겠고요. 그 다음에 후추, 소금 이런 양념들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파가 좀 필요하고요. 우선 쌀은 씻어서 밥을 지으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 닭고기를 손질할 때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뒤에 있는 이 꼬리 부분을 잘라 주셔야 노린내가 안 나거든요. 그래서 이 노리 이 이거를 잘라 주고 해서 이 칼, 닭을 이렇게 칼집을 좀 줘가지고요. 잘라서 이렇게 넣고 이것을 이제 가마에다 넣어서 삶을 겁니다. 이게 닭고기를 삶을 때는 찬물에서 넣어서 삶아야 이제 육수를 뽑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찬물에서 넣어서 삶아야 되고요. 이제 이렇게 끓이기 시작합니다. 한쪽에 끓여 놓으면서 다른 한쪽으로는 또 다른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이제 이 느타리하고 표고버섯은 물에다 데쳐서 양념에 무치면 됩니다. 여기 양념 간장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양념에 무쳐서 나중에 밥 위에다 올리면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이제 녹두를 갈아가지고 녹두전을 부치면 되는데요. 예, 녹두를 이렇게 갈았습니다. 녹두를 갈았고요. 이것을 가지고 이제 전을 부칠 건데요. 기름을 두르고요. 식용유를 이렇게 두르고 여기에다가 이제 녹두전을 부칩니다. 녹두전은 뭐라 그럴까요? 손바닥만한 크기로 이제 녹두전을 부칩니다. 아까 삶았던 닭고기인데요. 이 닭고기는 잘게 이렇게 찢어서 이렇게 잘게 찢습니다. 잘게 찢어가지고 여기에다가 참깨, 참기름, 소금, 후추를 가지고 얘를 무쳐요. 이렇게 양념으로 무쳐요. 이렇게 잘게 찢어서 여기에 참깨, 그 다음에 소금, 그 다음에 후추, 참기름을 넣고 이것을 무칩니다. 그 다음에 이 지단을, 계란을 가지고는 지단을 무치는데, 지단을 이렇게 부쳐가지고 얘를 길게 썹니다. 지단을, 실지단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지단을, 이제 이렇게 실지단을 만듭니다. 실지단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요. 이제 밥이 다 됐습니다. 이게 밥이 다 됐고요. 이 위에다가, 이제는 순서대로 올리면 돼요. 이렇게 미리 준비한 것들 있죠? 이렇게 준비를 해 놨는데요. 일단은, 녹두전을 먼저, 올려놓고요. 이
녹두산을 먼저 올려놓고요. 그 다음에 이 위에다가 닭고기, 그 다음에 표고, 그 다음에 느타리 버섯을 올린 다음에 이 위에 실지단으로 장식을 합니다. 고명을 이렇게 하죠. 고명을 하고요. 이제 미리 끓여놓은 닭육수 있죠? 아까 우리 삶았잖아요. 그 닭육수를 여기다가 이렇게 부어줍니다. 닭육수를 부어주는데요. 그러면 한 그릇에 평양 온반이 탄생합니다. 다음은요, 함경도 지방에서 이름이 높은 명태순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명태순대는요, 그 이름에서도 알수 있듯이 명태에다가 그 순대 설을 넣어서 만든 음식입니다. 그래서 명태순대는 일단은 이 명태가 들어가야 되겠죠? 명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 배추가 들어갑니다. 속에 배추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 양파, 그 다음에 숙주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파, 그 다음에 밥, 이런 식재료들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양념으로서는 이 된장, 그 다음에 소금, 그 다음에 후추, 고춧가루, 참깨, 이런 종류의 것들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명태를 손질하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왜냐? 이게 명태 어디에다가 순대를 만들 것이냐, 이거 고민되지 않으십니까? 예, 고민되지요. 이 명태 순대는 이 명태 이 아가미 쪽으로 해가지고요. 이 명태 아가미 쪽으로 해서 명태 내장들을 먼저 빼내고요. 명태 내장들을 빼내는데 이 애가 여기 꼭 들어가야 맛있어요. 명태 순대가. 그렇기 때문에 명태 애는 따로 보관을 하고요. 이렇게 이제 명태가 이 내장을 뽑아내게 되면 이렇게 구멍이 이렇게 뚫리잖아요. 이렇게 구멍이 뚫리는데 이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여기에 이제 이 속으로 명태뼈와 살을 넣어다 빼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빼내느냐? 사람들이 이것을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인데요. 여기에 있는 뼈를 이렇게 부러뜨려 줍니다. 이렇게 속으로. 그렇게 해서 이렇게 뼈를 부러뜨리면요. 이게 이제 뼈와 껍질이 분리가 되는데요. 분리가 되는데 이것을 이제 이렇게 쭉 잡고 뽑아내면 명태석이 쭉 빠져나오겠죠. 명태석들이 쭉 빠져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나올 때 얘가 좀 뽑아져나오기가 힘들어요. 뼈가 너무 길면. 그러면 이럴 때 칼을 대지 말고 손으로 이 안에 있는 뼈를 중가운데 중가운데 이렇게 끊어줍니다. 이렇게 끊어주면 얘가 나오기가 좀 수월해지겠죠. 뼈와 이 명태살을 뽑아내죠. 이 명태에는 이제 저쪽에다 넣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살짝 좀 잘라주면 좋아요. 근데 얘는 이게 지방이기 때문에 그냥 넣으면 저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 쓸개가 있는데 이 쓸개를 꼭 띄워줘야 돼요. 이 쓸개가 여기에 섞이면 쏘가 지금 못 먹거든요. 그래서 쓸개를 띄워내고 그다음에 이 명태는 이제 애는 이렇게 중간중간 좀 이렇게 잘라줍니다. 그다음에 명태 이살 빼는 거 있잖아요. 얘를 또 이렇게 다 잘게 잘게 다져줍니다. 이렇게 명태를 잘 다져주고 식용유를 두르고 양파를 볶습니다. 볶다가 내장을 두고요. 또 여기에 배추, 숙주, 그다음에
명태살. 다 명태살. 이렇게 두고 또 볶습니다. 양념들을 두는데 된장을 조금 넣어줍니다. 취향에 따라서 청양고추나 이런 것들을 좀 넣어줘도 되고요. 이 선은 뭐 만두소를 만드는 방법으로 방법이랑 같이 만들면 됩니다. 이제 여기에 이렇게 고기들이 다 익으면요 밥을 넣어서 볶아줍니다. 이제 순대설을 다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 순대설을 이제 아까 우리가 그 뼈를 빼낸 그 명태에다가 이제 집어넣겠습니다. 이렇게 집어넣으면 됩니다. 다 이제 된 설을 다 넣은 명태인데요. 원래 함경도 지방에서는 이렇게 된 상태에서 바깥에다가 내다 올려요. 바깥에 내다 올리면 이게 얼었다 녹았다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숙성도 되고요. 이렇게 이제 좀 꽉꽉해집니다. 꽉꽉해진 것을 뒤에다가 쪄서 먹는데 저희는 오늘 얼렸다 녹았다 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칠 텐데요. 혹시 부스러질 수 있기 때문에 이 김발에 말아서 이것을 이 찜솥에 넣어서 찌면 되거든요. 예, 이제부터 찌겠습니다. 명태 순대가 다 완성이 됐는데요. 그래서 여기에 손님 상에 낼 때는 여기에 거명을 예쁘게 해가지고 내면 되는데요. 이렇게 거명을 올리니까 예쁘죠? 손님 상에 올리면 됩니다. 자, 이번에 소개할 음식은 황해도 지방의 해주 비빔밥인데요. 먼저 해주 비빔밥에 들어가는 재료를 소개하겠습니다. 해주 비빔밥에는 밥이니까 쌀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그 표고버섯, 그 다음에 이 도라지, 그 다음에 미나리가 들어갑니다. 미나리. 고기는 이 돼지고기, 소고기, 이들이 이제 가슴살들로 필요합니다. 여기에 닭고기 가슴살이고요. 닭가슴살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두부가 들어갑니다. 두부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그 해주 비빔밥은 왜 유명하냐면 해주에 이 김이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 김을 구워서 부스러뜨려서 올려서 먹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해주에는 이제 수양산이라는 게 있는데 이 수양산 고사리가 또 아주 전국적으로 맛있다고 소문이 나 있기 때문에 고사리가 들어가는 게 특징이고요. 그리고 해준 비빔밥의 또 가장 중요한 특징 하나가 이 양념 간장에다가 비벼 먹는 것이 특징입니다. 재료 소개는 끝났고요. 이제부터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돼지고기 삼겹살, 이 닭가슴살, 소고기 가슴살은 다 삶아서 그 찢어 놓습니다. 삶아서 찢어 놓고요. 그 다음에 이 표고는 슬쩍 데쳐서 볶아 놓고요. 그 다음에 이 미나리도 슬쩍 데치고요. 그 다음에 이 두부를 손질할 텐데요. 두부는요, 편을 해가지고 여기에 소금을 뿌려놨다가 이 두부를 기름에 튀겨요. 두부는 이렇게 튀기기 시작해서요, 노릇노릇해질 때까지 튀깁니다. 쌀은 씻어서 밥을 짓는데 이 밥을 짓는데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밥을 너무 질게 지으면 안 되거든요. 비빔밥은 밥이 좀 고슬고슬해야 돼요. 그래서 평소보다 물을 좀 적게 부어서 밥을 고슬고슬하게 지어서 넣습니다. 그리고 그 이 표고가 있는데 이 표고버섯은 이 꼬리를 자르고요. 끓는 물에 데쳐서 볶으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식재료들은 이렇게 준비가 됐고요. 표고, 미나리, 두부, 도라지, 닭고기, 고사리, 김, 소고기, 돼지고기 이렇게 준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준비를 해놓고 이제 밥이 다 됐는지 보겠습니다. 자, 밥이 다 지어졌고요. 밥이 고실고실하죠?
거실거실하게 됐습니다. 밥이 거실거실하게 됐고 이 위에다가 이제 우리가 그동안 만들어 놓은 것들을 올려서 비벼 먹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미나리, 고사리, 그 다음에 표고, 그 다음에 도라지, 소고기도 올리고요. 소고기도 올리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요. 이 해조 비빔밥이 또 좀 다르게 특별하게 먹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밥을 소금 간을 해서 소금 간이랑 후추랑 넣어서 슬쩍 볶은 다음에 그 밥에다가 이런 그 여러 가지를 올려가지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 먹는 방법도 있어요. 두부도 좀 올리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에 양념 간장으로 비벼서 드시면 되거든요. 이번에는요 함경도 지방에서 아주 유명한 음식인 가재미 식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재미 식혜는 남한에서도 잘 알려져 있죠. 우선 재료를 좀 알아볼 텐데요. 재료는 가재미가 들어가겠죠. 가재미는 이렇게 손바닥만하게 자름자름한 가재미가 좋습니다. 너무 큰 가재미는 식혜를 담는데 이제 이렇게 적절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또 들어가는 재료가 이렇게 무입니다. 무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좁쌀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삭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엿기름 가루가 들어가죠. 엿기름 가루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 대파, 그 다음에 생강, 마늘, 그리고 고춧가루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선 가자미를요 깨끗이 씻어서 길이가 한 3cm 정도 되게 잘게 이렇게 썰어요. 잘게 썰어요. 뼈채로 이렇게 썬 것을 이제 소금을 뿌려놔요. 여기에다가 소금을 이렇게 뿌려서 15시간 내지 20시간 정도 얘를 소금에 이렇게 재워놓습니다. 이 접살은 씻어서 시루에 앉혀가지고 밥을 쪼냅니다. 시루밥을 만들죠. 엿기름 가루는 이 채로 쳐서 이 뼈껍질 같은 것들을 다 없애고 가루를 만들겠죠. 그리고 무는 조금 두껍게 썰어요. 너무 작게 썰지 않고요. 이렇게 좀 굵직굵직하게 썰어요. 이렇게 무는 썰어주고요. 가자미 크기랑 비슷하게 이렇게 썰어줍니다. 무는 이제 이렇게 썰어서 여기에 고춧가루를 버무려 놓습니다. 이렇게 고춧가루는 좀 굵어야 되겠죠? 고춧가루를 버무려서 고춧가루에 그러니까 무에 고춧가루 물을 들이죠.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아까 조밥을 지었잖아요. 조밥 지은 거를 이제 여기다가 섞죠. 재료가 다 준비가 되면 여기다 섞습니다. 이렇게 조밥도 넣고요. 그 다음에 파 다진 거, 마늘 다진 거, 이제 이렇게 다 넣죠. 그래서, 버무립니다. 그 다음에 가자미 소금 뿌려놨던 거, 이렇게 이제 양념들을 다 섞어가지고 여기다 다 섞어요. 마늘도 섞고 고춧가루도 섞고 그 다음에 엿기름 가루 있잖아요. 엿기름 가루도 섞고 그렇게 해서 버무려서 삭히면 식혜가 되는데요. 아까 삭힌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식혜가 된 것을 이제 봉해요. 공기가 통하지 않게 봉해서 서늘한 곳에 두어서 한 일주일 동안 삭히면 맛있는 가재미 식혜가 만들어집니다. 이번에는요 평안도 음식인데요 가지짠주입니다. 여름에 만들어 먹으면 아주 좋은 음식이겠죠. 발효 음식이니까요. 그래서 이 가지짠지를 오늘도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요. 이 가지짠지는 말 그대로 가지가 재료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지가 사용되고요. 그 다음에 파, 고추, 그 다음에
마늘, 생강, 소금, 그 다음에 양념장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고춧가루가 좀 성긴 것이 필요합니다. 가지는요, 끝은 잘라버리고요. 끝은 이렇게 잘라버리고, 그런 다음에 이 양끝을 놔둬요. 양끝은 놔두고, 이렇게 칼을 넣어서 가운데를 이렇게 잘라줍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잘라주겠죠. 그러면 가지가 이렇게 구멍을 내서 끓는 소금물에 넣어서 이 가지를 슬쩍 데칩니다. 가지를 슬쩍 데쳐서 꺼내는데요. 이 가지를 끓이는 시간이 너무 오래 끓이면 안 되고요. 이그 팔팔 끓는 물에서 한 5분 정도 데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꺼내고요. 꺼내서 이것을 이제 물을 꽉 짜줘요. 장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게 물을 꼭짠 가지 이 짬에다가 이 양념장들을 넣어줍니다. 이렇게 발라서, 바르면서. 이게 간이 골고루 배도록 이렇게 짬에다가 넣어주죠. 그 가지김치가 이렇게 양념이 다 버무려졌잖아요. 버무려진 것을 이렇게 단지에다가 넣어서 이렇게 그 꽁꽁 봉해서 그 서늘한 곳에서 익혀서 먹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모든 발효 음식을 익힐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공기가 통하지 않도록 이렇게 잘 봉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야 이상 발효가 일어나지 않아서 맛있는 음식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지 김치 만들었습니다. 이번에는요. 황해도 지방에서 유명한 음식인데요. 연안식혜입니다. 최근에 발효 음식이 좋다고 다들 알려지고 있죠. 그래서 이 연안식혜는요, 삭힌 음식인데, 이렇게 마시는 식혜가 아니고요. 이렇게 찬으로 먹는 가자미 식혜와 비슷하지만 상당히 다른 그런 음식입니다. 그래서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연안식혜에 들어가는 식재료는요, 이 쌀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 대합조개가 들어갑니다. 대합조개요. 대합조개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엿기름 가루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 대추가 들어가요. 그리고 또 잣두좀 들어가고요. 참기름. 그 다음에 이 소금이 들어가겠죠. 만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한데요. 이 쌀은 씻어서 시루에다가 찝니다. 그래서 고슬고슬하게 거두밥을 찢죠. 이 조개는 물을 꼭 짜요. 이게 조개살에서 물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물을 꼭 짜가지고 이것을 이제 조금 이렇게 썰어야 되겠죠. 썰어서 이제 담아놓고 밥에다 지어지면요. 여기에 이 썰어 놓은 대추 넣고요. 그 다음에 잣도 넣고요. 다음에 기름가루, 그다음에 소금, 그다음에 이 조개살 물을 꼭 짜놨죠 아까 그 조개살, 그다음에 참기름 버무려요. 아주 간단하죠? 이렇게 버무려 가지고 식혜를 완성하는데요. 이것을 이제 단지에다가 담고 뚜껑을 꼭 봉해가지고 서늘한 곳에서 한 일주일 정도 삭히면 맛있는 연안식혜가 만들어지는데 이것은 밥 반찬으로 아주 좋겠죠. 이번에는 원산 잡채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원산 잡채는 강원도 음식이에요. 원산은 원래 6.25 전쟁 이전에는 함경남도에 속해 있었는데요. 6.25 전쟁 이후에 북한에서 행정구역 개편을 하면서 지금은 강원도에 속해 있습니다. 이 원산 잡채의 특징은 다른 지방에서 만들어 먹는 잡채와는 달리 해물이 많이 들어가는 해물 잡채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원산 잡채에 들어가는 재료를 알아보겠습니다. 당면이 들어가겠죠? 당면. 북한 말로는 분탕이라고도 합니다. 분탕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문어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대합 쪽에 그다음에 홍합, 고추, 마늘, 파, 당, 그 양파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식용유, 참깨, 소금, 참기름 이러한 식재료들이 들어갑니다. 당면은 끓는 물에 삶아서 데치지요. 데친 다음에 데쳐서 이렇게 데쳐 놓습니다. 그리고 그 대합 쪽에도 데치고요. 그 다음에 홍합도 다 삶아 놓습니다. 삶아서 이 살을 다 떼어내야 되겠죠. 그래서 대합 조개를 이 당면처럼 비슷하게 하기 위해서 잘게 채를 칩니다. 이렇게 홍합 그 속을 빼서 따로 이렇게 해놓고요. 먼저 데쳐서 이렇게 다 따로 빼놓습니다. 그 다음에 그 문어는 또 잘게 잘게 썹니다. 그 다음에 이 양파는 양파도 이렇게 썰어 가지고 고요. 고추도 이렇게 채로 채를 썹니다. 식용유를 두르고 양파를 볶습니다. 일쪽 볶고요. 너무 오래 볶지 마시고요. 그 삶아 놓았던 이 당면을 여기다 이렇게 두고 여기에 홍합, 그 다음에 문어, 대합 쪽에 그 다음에 이 삶아 놓은 이 풋고추는 데치는데요. 풋고추, 그 다음에 양파 볶은 거 넣고요. 그 다음에 이 실고추 조금 넣고 참기름, 그 다음에 간장, 깨소금을 넣어가지고 버무립니다. 이렇게 골고루 이렇게 버무려줍니다. 골고루 이렇게 버무려주면요, 원산 해물 잡채가 완성이 되죠. 예, 이번에는요, 개성지방에서 아주 자랑하고 있는 음식인데요. 배추 석찜입니다. 배추 석찜에 대해서 저희들이 알아보려고 하는데, 배추 석찜은요, 음식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렇게 통배추를 사용합니다. 통배추에다가 돼지고기를 가지고 소를 만들어요. 소를 만들어서 배추 속에 넣어서 쪄가지고 만드는 음식입니다. 그래서 이 배추 석찜은 어떻게 만드냐면, 이 배추를 겉잎을 다 뜯어내가지고요. 다 이렇게 뜯어내서 그 배추 속만, 노란 속만 가지고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속을 노란 그 잎 부분만 놔두고 이렇게 다 겉껍질은 벗겨낸 다음에 이렇게 절반을 잘라요. 여기에 이제 소금을 쳐가지고 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추가 잘 절여졌지요. 배추가 이렇게 잘 절여진 것에다가 이제 이 갈피에 속을 넣어서 이 찜솥에 찌면 되는데요. 이 속에 들어가는 건 어떤 것들이냐. 아까 돼지고기를 넣는다고 했죠. 그래서 돼지고기는 잘게 잘게 다져서 아주 곱게 다지는 게 좋습니다. 아주 곱게 다져요. 그래서 이제 고기 다진 것에다가 양념 간장을 이렇게 넣어서 양념 간장으로 이렇게 무치죠. 배추를 절반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것을 한 번 더 자를게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다가 갈피 이 속을
넣습니다. 갈피갈피에 속도를 넣어줍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렇게 담아서 그 찜기에 찝니다. 중탕을 하는 거죠. 찢어진 이 배추 속찜은 이렇게 그릇에 담아서 내는데요. 이렇게 이렇게 그릇에 담아서 내는데 이 여기서 흘러나온 이 주불 있잖아요. 여기다 이렇게 뿌려줘야 돼요. 이렇게 뿌려 골고루 뿌려줘서 간이 충분히 뵐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줍니다. 그 이렇게 실 거추를 가지고 여기에 장식을 하면 배추 속찜은 끝나요. 참 간단하고 쉬우면서도 아주 그 맛있는 그런 음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개성에서는 예로부터의 배추 속찜을 아주 자랑스럽게 여겨오는 그런 음식입니다. 이번에는 개성의 또 음식 중에 하나인데요. 우메기라는 음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우메기는 왜 우메기가 되냐면요. 우묵우묵하게 들어가요. 그래서 우메기라고 합니다. 그 우메기는 특징적인 게 뭐냐면 그 기름에 튀겨낸 달짝지근하면서도 쫄깃쫄깃한 그런 그 다과의 한 종류의 음식이죠. 우메기에 들어가는 식재료를 보게 되면요. 우메기에 들어가는 식재료는요. 이 맵쌀가루, 그리고 찹쌀가루, 설탕, 그 다음에 소금이 조금 들어갑니다. 그리고 참깨, 식용유, 소주입니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우메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맵쌀가루하고 찹쌀가루를 이렇게 섞어서 반죽을 하는데요. 여기에 소주와 설탕을 조금씩 넣습니다. 소주, 설탕을 넣고요. 끓는 물로 익반죽을 합니다. 예, 참깨하고 조청을 섞어서 속을 만들어요. 속을 만들어서 이제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빚어서 그 두 가지 방법으로 만들 수 있어요. 이 안에다 설을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얘는 이 가운데가 이렇게 우묵하게 들어가서 우묵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구멍을 크게 뚫어줘야 돼요. 이 떡이 들어가서 튀기는 과정에 불어나가지고 이게 튀어버리거든요. 그래서 구멍을 이렇게 내줘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내줄 수도 있고요. 이런 방법으로 튀길 수도 있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안에다 속을 넣어가지고 튀겨주는데 이때 이것이 이제 그 불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자리를 넣는다. 이렇게 젓가락으로 이렇게 모양을 무늬를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해주면 무늬가 만들어지지요. 이것을 이제 여기서 튀겨 주겠죠. 이렇게 무늬를 만들어서 그 여기다 이렇게 넣어서 튀기면 됩니다. 자, 이렇게 넣어서 튀기다가 이게 떠오르면 꺼내면 되는데요. 너무 오래 있으면 얘가 툭 튀어요. 그래서 적당히 익었을 때 이렇게 노릇노릇하게 됐을 때 이렇게 꺼냅니다. 지금 이것을 이 저청에다 담굽니다. 이렇게 담갔다 이렇게 저청에 담궜다 꺼낸 우메기에는 이렇게 가운데에 우묵우묵 들어간 데다가 대추로 장식을 하거나 또 자수로 장식을 할 수도 있어요. 오늘은 대추로 장식을 할 텐데요. 이렇게 맛있는 우메기 음식입니다. 쟁반국수는 쟁반에다가 비벼먹는 국물을 조금 넣어서 비벼먹는 국수인데요. 그 쟁반국수의 이 재료는 메밀가루, 그 다음에
전분. 그리고 고기 종류는 돼지고기, 소고기, 그리고 닭고기가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요, 이 배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오이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김치가 필요해요. 또요, 달걀이 필요한데요. 달걀은 이렇게 삶았습니다. 달걀을 삶을 때 달달 이렇게 굴려주면서 이 노른자이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삶는 게 중요한데요. 그리고 파, 그 다음에 양념간장, 이제 국수를 눌러야 되는데요. 이 메밀가루하고 이 전분가루를 섞어서 눌러야 맛있어요. 그 순수 메밀만 누르면 국수가 이제 좀 뚝뚝 끓어지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메밀과 전분을 섞는데 비율은 5:5 또는 6:4. 그러니까 메밀이 5, 또 전분이 5 이렇게 누르거나 또는 메밀 6, 전분 4 또는 메밀 7, 전분 3, 메밀 8, 전분 2 이런 비율로 가루를 섞어서 국수를 누르면 돼요. 그런데 이 반죽은요, 익반죽을 해야 돼요. 익반죽을 안 하면 국수를 누르기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반죽을 해서 국수를 누릅니다. 그래서 국수를 눌렀어요. 국수를 누른 것을 이제 쟁반에 담아서 쟁반국수를 만들 텐데요. 쟁반국수는 이제 메밀국수를 이렇게 올려놓고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부재료들을 얹어서 먹는 거겠죠? 소고기, 닭고기, 그 다음에 이 돼지고기는 삶아서 이제 이용을 하는데 소고기하고 돼지고기는 편으로 썰고요. 편으로 썰고 닭고기는 찢어서 이제 무치거든요. 그래서 소고기, 닭고기, 돼지고기는 지금부터 가서 삶아서 오겠습니다. 껍질을 벗겨서 이렇게 버드린 모양으로 썹니다. 버드린 모양으로 썰어서 설탕물에 이렇게 잠궈 넣습니다. 오이는 가공을 할 때 먼저 굵은 소금으로 여기를 이렇게 비벼서 이렇게 씻어줘야 됩니다. 씻은 다음에 버드린 모양으로 썰어줍니다. 버드린 모양을 썰어서 소금을 뿌려넣습니다. 소금을 이렇게 뿌려넣고요. 김치는 이렇게 넓적한 것을 길이로 오이랑 비슷한 모양으로 이렇게 썰어줍니다. 이렇게 썰어넣습니다. 김치는 이렇게 썰어넣고요. 파는 가늘게 채를 치고요. 사선으로. 소고기는 편으로 썰고요. 닭고기는 가늘게 찢어줍니다. 돼지고기는 얇게 편으로 썹니다. 이렇게. 그리고 육수는 소금하고 간장으로 이제 간을 해요. 약간 간장빛이 나게. 간장은 조금만 넣어요. 조금만 넣고요. 진간장을 넣어야 되겠죠? 그리고 소금을 넣어서 이렇게 간을 합니다. 육수는. 그렇게 해서 국수국물은, 이제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아까 계란을 말씀드렸잖아요. 계란은 삶아서 이렇게 네 조각으로. 닭고기를 아까 찢어놓은 거 있잖아요. 이거는 양념간장을 조금 녹아지고 살짝 묻혀서 이제 고명으로 사용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살짝 이렇게 묻혀가지고 여기에다가 고명을 넣겠습니다. 이렇게 살짝 묻혀놓고요. 묻혀놓고요. 그 다음에 소고기와 돼지고기도 이렇게
양념을 조금 해서 살짝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올려놓겠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돼지고기도 양념을 조금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그 오이는 소금을 뿌려놨었잖아요. 절여졌기 때문에 이제 꽉 짜가지고 또 여기 올려놓겠습니다. 올려놓고요. 배, 그 다음에 계란, 김치, 파, 지단, 그리고 계란, 김치 이렇게 하면 쟁반국수 만드는 데 필요한 재료가 다 준비가 됐습니다. 이것을 이제 쟁반국수 위에다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수가 다 됐고요. 이제는 돌아가면서 이 돼지고기도 올리고 그 다음에 오이도 좀 올리고요. 그 다음에 배, 그 다음에 김치, 그 다음에 닭고기, 소고기, 오이, 김치, 닭고기, 소고기, 돼지고기 이렇게 돌아가면서 넣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파, 지단으로 고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 계란을 하나씩 이렇게 이제 육수를 다 마무리가 되면 육수를 돌아가면서 이렇게 좀 부어주고요. 이렇게 다 준비가 되면요. 양념간장을 이렇게 뿌려서 비벼서 드시면 좋습니다. 아, 지금까지 북한의 각 지역에서 그 좀 자랑할 만한 음식들을 골라서 10가지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사실 북한의 각 지방에서 유명한 음식들은 이외에도 상당히 많아요. 어떤 책에 의하면 6천 몇 가지가 될 때도 있고요. 또 뭐 각 지방의 음식들을 전통적으로 내려온 음식들을 이제 모아보면 그래도 못돼도 300여 가지는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10가지를 저희들이 같이 만들어 봤는데요. 앞으로도 여러분들께서 북한 음식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신다면 저희들이 또 더 많은 북한의 전통 음식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